오늘은 제가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가장 먼저 먹었던 두부 요리를 할 건데요.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끝까지 잘 시청해 주세요. 두부 한 모를 체에 받쳐서 으깨 주세요. 도마 위에 하셔도 되는데 저는 수분을 빼주기 위해서 체에 받쳐 으깨 줬습니다. 닭가슴살 소시지 한 개를 잘라 주세요. 처음 시작하실 때 두부만 먹으면 너무 싱거워서 질릴 수가 있어요. 타협점을 찾은 것 중 하나가 닭가슴살 소시지였어요. 가공육이라 많이 드시면 몸에 좋지는 않지만 처음 시작할 때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좋은 선택일 거예요. 당근 한 조각을 다져줍니다. 야채들은 평소 좋아하시는 걸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. 저는 평소에 가장 좋아했던 당근을 주로 많이 활용했어요. 부추 30g도 다져서 넣어주시고요. 다른 레시피들을 보면 쪽파를 많이 넣는데요. 저는 부추가 체질에도 잘 맞고 저에게 필요한 효능도 많아서 부추를 선택했어요. 준비된 재료들에 아까 으깼던 두부와 간장 1/2 스푼을 넣습니다. 두부에 수분이 많아서 오일을 넣지 않고 바로 볶아주셔도 됩니다. 처음부터 소금을 확 줄이시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. 기호에 따라 간장량은 가감해주세요. 두부하고 야채들이 어느 정도 익혀졌으면 계란을 풀어서 넣어주세요. 이렇게 계란을 풀어서 넣어주시면 재료들과도 잘 섞이고 더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어요. 계란하고 두부를 고슬고슬하게 볶아줘야 맛이 더 살아날 거예요. 들기름을 넣고 한 번 더 섞으면 건강한 두부 볶음밥이 완성됩니다. 저는 두부 요리를 할 때는 참기름보다 들기름이 더 맛있더라고요. 아직 들기름을 안 넣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적극 추천입니다. 간이 강하지 않아서 두부의 고소한 맛과 야채 향들이 오히려 더 잘 느껴지실 거예요. 오늘은 처음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먹었던 요리를 해보았는데요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. 감사합니다.